잊지마. 데프캠이 돌아왔습니다. 네. 바로 온캠. 아, 온캠. 네. 아까 윙크를 시도하셨던데. 네. 네, 도대체 윙크는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? 아, 윙크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제 무기이자 비장의 아이템입니다. 자신감에 참 표정 클로즈 좀 봐주세요. 클로즈. 하나, 하나, 둘, 셋. 후! 좋습니다. 별링군. 네. 잘 나온 것 같아요? 저는. 네.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아,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? 제일 잘 나온 것 같나요? 아니요.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나요? 아니, 이거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귀여운 거 해야 돼서. 아, 오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? 아니 다들 그래. 어제 혹시 라면을 드신 거 아닌지? 아니 형 인정해야 돼요. 저 어제 안 먹었잖아. 킥. 네, 이 포즈를 할 거다. 형 포즈 하나 잡아주세요. 여러분 대세 강 대니얼입니다. 잘해. 아, 일을 마치고 나온 강 다니엘군. 아, 역시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는데요. 지금 자신감이 넘쳐요. 잘해요. 형 잘한데 어떻게 해. 아, 네. 다니엘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오늘 성우 형과 우리 컨셉은, 우리 의상 컨셉은 마카롱입니다. 네, 마카롱입니다. 제가 생각한 건데 딸기 마카롱. 저는 파란 마카롱. 실제로 저는 그 이니스프리 핑크밤도 정말 잘 쓰고 있고, 그리고 시카밤도 정말 잘 쓰고 있고, 그리고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그 트러블 전용 그 로션과 스킨 있어요. 그거는 진짜 한 2, 3년 꾸준히 썼었어요. 그걸로 피부도 많이 좋아졌어요. 아, 형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. 근데 저 진짜 많이 써요, 이니스프리 제품. 학창시절 때 화장품. 너가 지금 학창시절 아니에요? 아, 어? 그렇네요. 너 아직 학창시절이에요. 학창시절이지만 중학생 시절 때. 중학생 시절? 아니, 중학교 시절 때 화장품 이제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소개시켜준 곳이 이제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가게예요. 형이 서울말하면 내가 그걸 사투리로. 네, 너가 서울말을 해봐.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거 부산 사투리 맞나? 아니야. 우리의 추억을 담기 위해서 가져온 카메라입니다. 본인에게 추억이 될진 잘 모르겠지만. 야, 본인이 찍은 거야. 저에게 추억입니다. 잘생기셨네요. 둘 다 이제 1년 안 줄 알고. 반전. 와, 잘생겼어. 아니요, 원어원 비주얼이야. 잘생겼다고 해도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. 비교 바로 볼까? 자존감을 빨리 여성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원어원 비주얼씨. 네, 반가워요. 빨리 여성 찍어줄게, 빨리. 팀 내 포지션이 뭐예요? 비주얼이요. 맞아. 좋아요. 반가워요. 민현이 형. 네. 형, 애교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? 괜찮아? 형, 형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네. 쑥스러워. 그러면 마지막 안녕 해줘요. 우진아. 네. 사랑해. 자, 대위야 빨리 찍어. 너 찍게. 대위군과 진영군의 사이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사이고요. 아,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. 제가 포즈를 촬영하면서 네. 잠 잔 것 같아요. 퍼즐 문을 열었는데 자려고. 네. 진영이랑 대위 껴안고 자고 있어요. 네. 화들짝 놀래는 거예요. 뭘 화들짝 놀래. 대위가 어떻게 했었냐고 껴안고 있다가 저그 어! 아야야야야 네 이니스프리를 좋아하고 계시는 사실게요 네. 제가 오늘 이니스프리 광고를 촬영하러 왔는데요. 화장품! 우리가 화장품 광고를? 화장품! 세상에. 화장품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, 들었는데 맞아요. 해피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니스프리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고, 네, 그리고 인증샷이나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서 저희 다 같이 한번 그 배고파요 열풍을 또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화산송이 컬러 마스크 많이 사랑해주세요.